예, 오늘 그저 저당권 파트부터 한번 살펴보는데, 여러분은 그저 이 판례인데, 판례는 일단은 뭐를, 여러분 판례를 쭉 읽어서 내용을 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내용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나오는데, 이제 그 판례 내용을 보고, 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에서 맞다, 틀리다, 이거지.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핵심적인 문장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핵심적인 문장을 찾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어.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살피고. 그럼 항상 여러분 이그 지문이 나왔을 때, 판례가 나왔을 때, 제목이, 주소가 어딘가. 뭐 소유권이면 소유권, 저당권이면 저당권,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럼 여러분 저당권에서 161번 이렇게 보면, 그럼 여러분, 그는 잃는 게 아니고, 요거.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채권자, 채무자잖아요, 그지? 여러분, 채권자는 저당권자입니다. 물건을 제공하는 것을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저당권자는 채권자라 해야 되거든. 돈 빌려준 사람이 저당권자가 돼야 된다. 근데 갑이 돈을 빌려주고, 정의 이름으로 저당권 설정하면 무효. 무효. 근데 3자 합의하면 뭐? 유효. 무조건. 그 다음 역시 뭐, 빌린 사람이 채무자가 돼야 되는데, 을이 빌리고, 정 이름으로 채무자를, 아, 뭐, 무 이름으로 채무자로 기재한다. 그것도 무효. 근데 3자 뭐? 합의. 간단하다. 끝. 합의. 3자 뭐? 합의하면 뭐? 유효. 거기도 마찬가지다. 둘째 줄.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뤄진 저당권. 자, 제3자 이름으로 된 저당권 등기는 뭐다? 무효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다? 무효. 근데, 거기서 뭐, 지금 빠져있는데, 3자 뭐가 있으면, 합의하면 뭐, 유효. 이렇게 될수 있다고. 그 다음에, 162번. 그럼, 360, 요, 원래, 366조 법정지상권. 전세권, 동일한 상태 전세권 305조.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 몇 조? 366조. 법정지상권은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근데 관습법은 임의 규정. 그죠? 그래서 이거 특약 뭐 규정을 배제하는 특약 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그지? 그다음에 이런 163번은 만약에 법정지상권에 있어서 지상권자가 고가 있다 끊고 여러분, 일반 지상권이든 법정 지상권이든 승립하면 일단 뭐가 정해지노? 기간. 그럼 건물 멸실했다,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뭐가 남아있으면? 기간. 그럼 다시 건물 지을 수 있다. 법정 지상권도 마찬가지다. 동일했다가 딱 달라졌을 때 법정 지상권이 승립하면서 기간이 정해진단 말이지. 그 다음에 건물 멸실해도 법정 지상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고, 언제? 종, 승립했을 때 있는 건물의 범위와 구조 안에서.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그거 지금. 그래서, 철거하고 새로 건물이 성립, 건립된 경우, 항상 경우 나오면 끊어야지. 그런 경우도 지상권은 뭐 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내용은 종전의 처음에 성립했을 때 있는 건물을 내용으로, 기준으로 그 이용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뭐 된다? 제한된다. 자, 그 다음 164번. 자, 법정지상권이 딱 승립, 아까 했죠. 동일했다가 달라졌다, 딱, 법정지상권이 승립하면서 뭐가 정해진다? 그렇지. 그 다음에 재축, 개축, 신축, 멸실하고 재축, 개축, 신축,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고, 그러면 언제 딱 승립했을 때 있는 구건물. 승립했을 때 뭐, 구건물을 기준으로. 그래서 64번, 개축된 경우도 소멸한다가 아니고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 자, 공동저당 후. 요거는 법정지상권 할때 얘기하는데, 뭐 후? 공동저당 후. 건물을 멸실하고, 여러분, 저당권에서는 물건이 없어지면 저당권 소멸합니다. 건물 멸실하면 어디에 저당권? 빨리. 토지에 저당권. 어디에 저당권? 토지의 저당권, 새로 무슨 축, 신축. 그럼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한번 일괄 경매.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결론은 법정지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그거. 165번. 어디에 끝노?
후 끊고 대고 끊고 그럼 거기까지 공동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은 뭐 했다? 철거하면 어디에만 저당권? 토지에만 저당권. 새로운 무슨 축? 신축. 자,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하면 무슨 경매 유형? 일괄 경매. 결론은 법정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고 문제 풀 때 쭉 읽어서 푸는 거. 요건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이다. 그 165번. 그 다음에 여러분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하면 토지 소유자다. 저당권 설정자의 동로부터 용익받은,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 그러면 타인이 신축. 누가 신축? 타인. 여러분 토지에 토지 소유자가 신축해가지고 동일한 상태에 있으면 일괄 경매인데 타인이 신축해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팔았다? 토지 소유자에게 팔아갖고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자, 용익권을 설정자가 신축한 건물이라 또 끊고, 그 다음 출처이지. 설정자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 5.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했잖아요. 아까 죠 만땅 찬 줄도 모르고 들어갔을 때는 소액 보증금 서울을 기준으로 1억 천 중에서 3,700을 매수인으로 1순위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여러분 아파트 생각하면 안 되고 단독 건물. 자, 단독 건물인데 여기에 건물에 주택 했단 말이지. 그지? 했는데 무슨 땅 찾다? 만땅 찬 줄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서울을 기준으로 1억 천 이하더라. 1억 1천 이하더라. 그럼 경매 대금에서 얼마? 3,700을 1순위 배당받잖아. 이때도 어느 거? 당연히 토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받는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건물만 경매하는 게 아니라 토지 함께 경매하잖아요. 그럼 공동재당 규정. 무슨 재당? 공동재당. 경매 가액에 뭐하여? 비례해서 배당받는다. 그거. 됐습니까? 예. 그러면 167번. 첫째 줄. 소액 보증금 반환 청구권자는 대지와 건물을 건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는 아까 죠 무슨 재당에서 공동자 동시 실행 맨 끝으로 간다. 민법 138조 1항 유추 중하여 대지와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 모하여 비례해서 채권 분담을 정한다. 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다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67, 68 같은 내용.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근데 여러분 그죠? 공동저당에서는 여러분 전부 다 채무자 목적물이다. 동시에 실행했다. 경매 가액에 뭐 한다? 비례. 그지? 근데 그 만약에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뭐 병,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 요거는 원칙 어떻게? 채무자 실행해서 전액 배당받고 부족한 게 있으면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1. 두 번째 동시 실행해도 실행만 동시에 할 뿐이지 누구 것부터 전액 배당? 채무자. 부족하면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근데 둘, 셋 처음부터 물상보증 실행했다. 뭐 할 수 있다? 대위할 수 있다. 대위해갖고 누구 거 실행한다? 빨리. 채무자. 그렇게 몇? 셋. 기억한다. 자, 그럼 갑니다. 69.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보증 소유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경매가 이루어졌다. 자, 채무자 이루어졌다. 쉽죠? 편하죠? 경매 대금 교부해서 1번 거는 변제받은 경우. 자, 여러분. 채무자 목적물에 전액 실행했다. 후순위 권리자 뭐 없다? 대위 없다. 근데 물상보증 전액 실행했다. 후순위 권리자 뭐 있다? 대위. 오케이. 그지? 그럼 지금 채무자 전액 실행했다. 이게? 어디에 줄치노?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권리자는 뭐 없다? 대위하여. 있다 없다? 없다. 누구 거 실행? 채무자 거 실행. 후순위 권리자 뭐 없다? 대위 없다. 그치? 꽃. 그렇게 한다. 그래서 5. 근데 만약에 물상보증이 전액 실행했다 하면 후순위 권리자 뭐 있다? 대위 있다. 그렇게. 그다음 170번. 건저당. 여러분 건저당 하면 뭐 생각해야 되노?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그지? 최고액, 최고액, 또 결산기 이렇게 있다, 그지? 자, 하는데 그러면 기간 정해져, 그러면 결산기가 되면 금액 정해지잖아요. 결산기 되기 전이라도 나 이제 뭐 하기 싫어? 외상 안 해? 또는 거래하지 하기 싫어? 하면 이제 채권 발생한다는. 안 하지. 그럼 금액이 무슨 정? 확정. 그걸 기본 계약의 해지라는 말 쓴다. 그게 170번. 결산기 정하지 않은 경우 건전한권 설정자는 언제든지 해지 의사표시함으로써 금액 확정, 확정, 채무를 확정하면 금액은 뭐? 확정, 무슨 기? 결산기. 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 문제 풀 때 이렇게 한다고. 판례 가지고. 배운 거 가지고 판례. 판례를 배우는 게 아니고, 배운 걸 가지고 판례 확인. 사람들 막 판례 개뿔이다. 이게 얘기라고. 항상 수업 시간에 배운 게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결산기에 171번, 최고액을 초과 줄치고, 자, 최고액을 초과, 다시 뭐를 초과? 그럼 갚는데 두 사람이 항상 두 부류. 채무자 전부. 채무자가 아니면 최고액. 끝. 그 다음 주어. 그 다음 주어. 빨리. 그 다음 주어. 채무자가 하면 얼마? 전부. 최고액을 변제했다더라도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얼마 갚아야지? 전부.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 다음에 71번, 72번 같은 내용이지. 초과하는 경우에 주어 무슨 자는? 채무자는 뭐를? 전액 변제. 오. 이렇게 한다고 문제 쭉 푸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 게 어느 정도 기억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판례만 풀어가고, 어떤 사람은 뭐 판례 풀어갖고 점수 올리겠다? 개뿔이다. 기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판례 풀면 점수 올라가는데, 한 개도 모르고 있다 판례 풀어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 다음 173번 무슨 보증인? 얼마 갚아야 최고액만 변제 하면은 그냥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예, 오, 쉽다. 그렇게. 그 다음 또 요 결산기인데, 요 결산기인데, 그지? 여기서 1번 건전당, 2번 건전당, 이렇게 했을 때, B. 여러분, 그 B가 신청했다. 언제 확정된다? 신청 시. 다른 사람은 매각 대금 뭐? 완납 시. 다시 신청한 사람은 무슨 시? 신청 시. 다른 사람은 매각 대금 뭐? 완납 시. 자, 주어. 74번. 경우 끊고. 건전한권자가 신청했습니다. 다음에 국어가 중요하다. 다른 사람 하면 매각대금 뭐? 완납시. 근데 국어. 그 건전한권. 신청한 사람. 그 신청시 확정. 다른 건전한권자 하면 뭐? 매각대금 뭐? 완납시. 이렇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신청한 사람은 무슨 시? 빨리. 신청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실행하기 위해서 신청한 경우. 자, 후순위권자가 신청했습니다. 후순위권자 자신은 빨리 신청 시. 다른 사람은 매각대금 뭐, 완납. 국어 잘하면 되죠. 후순위권자가 신청했는데 선순위는 다른 사람이지. 선순위는 뭐, 매각대금 뭐, 완납한 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오. 그 다음.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자, 요거 아까 우리 했잖아요. 건전한권 저당권 좋다. 요 했잖아요. 요 소유, 요 병이 집을 샀다고,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샀다고. 그럼 돈은 채무자가 갚았다. 말소 등기는 종전의 소유자 말소 채권적, 현재 소유자가 말소 청구 뭐 물권적이거든. 무슨 건이 이전되고 난 뒤에
채무가 변제되었을 때 말소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냐? 종전의 소유자, 현재 소유자 모두. 꼭 기억한다. 잘 나온다. 이전된 경우 종전의 건전한권자는 계약 당사자로서 피담보 채무 소멸 이유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있는데 이때 말소 청구는 물권적, 채권적, 빨리 채권적, 현재 소유자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에 현재 소유자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하면 OX, X, 현재 소유자, 종전의 소유자 다 된다. 그런데 종전의 소유자가 말소 청구하는 것은 무슨 적? 채권적. 현재 소유자가 말소하면 뭐? 물권적. 그렇게.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계약법 갑니다. 1번 주어. 청약은, 여러분 청약은 하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승낙, 승낙은 OK잖아요. 그럼 청약은 무슨 K 할 정도로? 구체적, 확정적. 그래서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하는 거, 그게 핵심. 그 다음 2번.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해하지 않으면 곧 줄 친다. 자, 여러분 청약자가 일정한 구속되는 조건을 붙였다고. 너가 의사표시 안 하면 계약 승립한 거로 하겠다 하더라도 구속력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정하지 아니 이해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거로 간주한 뜻을 명시하는 의사표시 했다더라도 출칩니다. 상대방을 뭐하지 않고 구속하지 아니하고 하는 거. 그 기간 경우에 따라 단지 승낙 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오. 그 다음에 3번 둘째 줄,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뭐거나 붙이거나 변결간 승낙한 때, 여러분 그죠? 자, 청약 1억 했는데 나는 8천 하면은 종전의 청약을 뭐하고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 하죠, 그죠? 그래서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결가에 승낙한 때는 청약 거절과 무슨 시에? 동시에. 1억 하니까 8천이면 사겠다 하는 승낙했다고. 청약 거절과 뭐 동시에 무슨 청약? 새로운 청약하게 되는 것이고 종전의 매도인의 청약은 뭐 실효 맞죠? 오. 그다음 4번 실제 면적의 계약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의 미달 그거 줄치고. 판례는 핵심적인 단어 준다. 자, 여러분 100평이라고 샀다. 저번에 했죠? 100평이라 실책해 보니까 90평 수량 부족. 그럼 10평은 원시적 불능. 10평은 무슨 적 불능? 원시적 불능. 100평이라고 샀는데 실책해 보니까 90평 수량 부족. 담보 책임. 근데 계약 체결사이고 사실은 이미 불나갖고 없다. 근데 뭐가 있는 것처럼 집이 있는 거요. 전부가 원시적 불능 하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수량 부족 나오면 일부가 원시적 불능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거 4번. 어디에서 줄치노? 아까 어디에 줄치노? 빨리.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 하면 무슨 책임이지? 담보 책임. 담보 책임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이행 청구 인정 OX, X. 계약 체결사의 과실은 얼마만큼 원시적? 전부가 원시적 불능. 여기는 무슨 책임?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일부 원시적 불능으로서 담보 책임. 수량 부족.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실내익은 두 가지죠. 실내익은 아까 죠 이미 불나갖고 없는데 집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계약 체결했다. 계약 무효. 믿었던 상대방은 무슨 이익? 실내익. 그거 하고. 그거는 민법 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 프로젝트 나한테 맡길게 해놓고 나중에 장비 마련하고 다 해라 해갖고 구해놨더니 나중에 상단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놓고 5번 계약교섭의 단계에서 다시 뭐 계약교섭 단계에서 계약을 체결할 거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그거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가 무슨 행위 성립한다? 불법 행위. 됐습니까? 줄칩니다. 어디에 줄칩니다. 이건 줄 많이 치는 게 최고다. 어디에 당 무슨 단계에서 교섭에 체결된 것 같은 정당 기대지 신뢰를 부여하여 하면 그래 해놓고 상당한 이유 없이 뭐 없이 장비하고 다 마련했더니 상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하고 계약했다.
그런 경우는 무슨 행위가 성립한다? 불법행위. 이럴 때 무슨 이익? 신뢰행위. 그래서 신뢰익은 딱 두 개, 535조와 요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 불법행위. 그럼 6번은 제목 붙이면 계약교섭의 뭐 부당한 파기가, 부당한 파기가 무슨 행위 성립한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좀 판례에서 그렇다. 이때도 무슨 이익 손해배상? 신뢰익. 손해배상 하는 거. 요건 어디에 있는 거다? 판례 하는 거. 5번, 6번, 7번, 8번 전부 다 몇 번? 5번, 6번, 7번, 8번인데 5번, 6번. 자, 7번 갑니다. 7번.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아까 했죠? 갑이 을에게 맡기겠다. 장비 마련해라 했다. 나중에 계약 체결할 때 상단이 없이 병하고 계약 체결했다. 어른 닥쳤던 개가 됐다. 무슨 이익? 신뢰익. 불법행위. 신뢰익 손해배상인데, 자, 근데 그럼 그 신뢰익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자기 나중에 정신적으로 충격받았다. 별도로 위자료 손해배상. 그게 7번.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 무슨 적 법익?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는 무슨 또로? 별도로 정신적 고통, 이걸 위자료라는 말을 쓴다. 무슨 자료? 위자료. 손해배상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8번은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장비 마련해라. 그 말을 믿고 장비 마련했다. 이 이야기 안 했으면 마련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아닐까요? 했다. 그 나중에 상당히 다른 사람 계약 체결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거 둘째 줄, 계약 승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시 뭐, 계약 승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어디에 해당한다? 손해에 해당한다 하는 거.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9번 갑니다. 여러분 쌍방이 별개약. 자, 이제 동시행 들어갑니다. 자, 동시행은 결연승에서 발생하죠. 그러면 별개의 약정 동그라미 치고 잘 나온다. 몇 번 나왔다. 이번에 나올 때 됐다. 뭐의 약정? 자, 거기 들고 무슨 이행 아니다. 근데 동시행은 됐습니까? 강행규정이 아니라 이민규정이거든. 별개의 약정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근데 별개의 약정이 특약으로 무슨 이행으로 할 수 있다. 동시행으로 할 수 있다. 그거 기억한다. 그거 읽으면 이제 되겠네. 그럼 자, 별개의 약정 하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근데 별개의 약정이 특약 하면 무슨 이행 될 수 있다. 동시행. 그럼 자, 별개의 약정 줄치고 어디 줄치노? 셋째 줄. 특약한 사실이 없다면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없다. 오, 요렇게 푼다고. 여러분처럼 쭉 읽어가지고 하면 안 되는데, 그게 핵심 단어 자꾸만 많이 집에 가서 많이 읽고 난 뒤에 핵심 단어 찾아야 된다. 딱 별개의 약정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근데 뭐가 있다면? 특약이 있다면 동시행. 특약이 없다면 동시행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시행 찾는 거다. 10번. 어디 찾아? 어디, 어느 거 찾노? 이행불능.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 묻지도 따지도 않고 몇 퍼센트? 100%.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지금 매도인인데, 매수인한테 돈 받아야 된다. 아니, 내가 매도인인데, 내가 매수인한테 돈 받을 거 있죠? 그거를 내 채권자가 압류했다고. 누구 채권자가? 매도인의 채권자가 압류했다고. 누구한테 받을 거를? 매수인. 그럼 매수인은 누구한테? 그 매도인의 채권자가 압류해가지고 돈 달라 하잖아요. 그럼 나 아직 뭐 못 받았기 때문에? 물건 못 받았기 때문에 돈 줄 수 없다. 너한테 만약에 줘야 된다. 뭐 너가 압류해갖고 너한테 줘야 된다면 나는 근데 아직 뭐 못 받았다.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압류한 사람에게. 그거. 금전 채권의 압류 추심 명령이 추심 채무자가 제3 채무자에 대한 피압류 채권에 대해서 무슨 이행? 동시행.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매도인이다. 돈 받을 거 있다. 매매대금. 매매대금 채권을 누가 압류했다? 매도인의 채권자가 압류했다고. 그럼 그 채권자가 압류해가지고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돈 달라고 한다고. 그럼 매수인은 아직 뭐 못 받았다? 돈 줄 수 없다. 무슨 이행? 동시행. 있다 없다? 있다. 오. 자, 그 다음. 여러분, 자, 요거 조심해야 된다. 계약금, 중도금. 그럼 중도금을 안 줬다고. 그럼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언제까지냐면 잔금일까지. 그럼 잔금일부터는 동시행이다. 그래서 뭐, 요 잔금, 중도금과 중도금에 대한 이자와 소유권 이전, 무슨 이행? 동시행. 그래서 잔금일 이후부터는 동시행 관계 있으면, 무슨 이행 관계 있으면? 동시행 관계 있으면, 여기서부터는 이자도 계산되지 않고, 이행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서로. 자, 근데 중도금 안 준 거에 대한 잔금일 이전의 지연 이자는 뭐 진다? 책임지고, 잔금일 이후부터는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무슨 이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동시행. 그거 조심한다. 무슨 금을 안 줬다면? 중도금을 안 줬다면? 자,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 국어 잘해야 된다. 핵심 단어. 출친다. 잔대금 지급일이 경과한 경우. 하면 지금, 여기 지급한 경우 하면 여기에서는 무슨 반도 아니고, 위반도 아니고, 이행지체도 아니고, 중도금 안 준 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이전에 대해서는 뭐지고, 책임지고. 잘, 국어 잘해야 된다. 경과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슨 이행 상태에 있다? 동시행.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13번 중도금 안 주고 불이행 상태에서 끊고 매도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 서류 제공 없이 잔대금을 도과한 경우 여기도 줄친다 뭐 잔대금을 도과한 경우 자 잔대금을 도과한 경우는 중도금 안 준 거에 대한 지체 책임지지 않는다 전부 다 무슨 이행 상태에 있다 동시 잔금과 중도금 안 준 거와 중도금의 이자와 소유권 이전은 무슨 이행 상태에 있다? 동시. 그럼 중도금 안 준 거에 대한 이자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무슨 일 이후는 잔금일 이후. 그 핵심 단어 어디에 줄치노? 도과한 경우는 중도금에 대한 지체 책임지지 않는다. 국어 잘해야 된다, 국어. 근데 그 도과해도 중도금 안 준 거에 지금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중도금 안 준 거에 대한 이자는 뭐지지 않지만 근데 도과해도 뭐 이전에 대한 이자는 뭐진다 책임지는 국어 잘해야 된다 이전이라는 말 없으면 도과한 경우 하면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무슨 이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동시행 그거 조심한다 그런 거. 그 다음에 19번은 아니 14번 여러분 수령 지체 무슨 지체? 여러분 자 저번에 했죠 그 매도인이 잔금 날 매도인이 등기 서류 가지고 출석했다. 근데 누가 안 나타났다? 매수인. 그러면 매도인이 가져가 버렸다. 며칠 있다가 또 잔금 지불해 하면 수령 지체 빠져 있는 매수인 여전히 뭐 잔금 등기 서류 주면은 잔금 주겠다.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에 무슨 지체 빠져 있는 사람도. 수령지체 빠져있는 사람도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 되어 있으면 여전히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그거. 그래서 14번. 현실 제공하여서나 상대방이 수령을 지체한 경우, 자, 상대방은 이제 무슨 지체 빠져있다? 수령지체. 상대방은 동시행 항표권을 상실하지 않으며, 출칩니다. 중지 이후. 뭐 이후? 중지 이후. 자, 이행 제공이 지금 무슨 단, 중단. 무슨 단? 중단. 중단된 상태에 있으면 무슨 이행 상태에 있다? 빨리 동시행. 동시행 상태에 있으면 지체이다 아니다? 아니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렇게 해석한다. 배운 거 가지고 푸는 거지. 뭐 판례 개뿔이다. 수업 시간에 배운 게 중요하다. 그게.
병골 가지고 심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15번. 여러분 15번은, 여러분 아까 좀 이런 동시행 상태에 있으면 법률상 당사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윗반이 아니고 이자 계산되지 않는다. 주장, 원용 이런 말 하면 소송, 법원 절차 이런 말 나와야 되고, 아무런 말이 없으면 실체법, 당사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수업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제? 그게 15번. 그래서 항변권을 뭐 행사해야만 지체 책임 면한다. OX, X.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지체가 되지 않고 위반도 아니고 이자는 뭐 정지. 그 다음 16번. 그 다음 16번은 여러분 잠깐만, 이 상태에서 아까 있죠, 우리가 동시행 상태에 있잖아, 그지? 무슨 이행 상태? 동시행. 그럼 아까 잔금일 지나가면은 무슨 이행 상태 있죠? 동시행. 그럼 잔금일 날짜가 지나갔다는 걸 당사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서로 돈 안 주고 뭐 등기 서류 안 주고 있으면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고 위반이 아니죠, 그죠? 양쪽 다 일종의 그 공동 뭐야 이게 진공 상태에 간단 말이지. 근데 그런 경우에 중요한 거는 돈 안 준 거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무슨 바는 아니지만, 자 여러분 저번에 채권자가 목적물 점유하고 있다, 유치권자,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도 아까 시계 수리비에 대한 소멸시효는 뭐한다? 진행한. 저번에 좀 소멸시효 중단하면 법원의 절차, 이것도 마찬가지다. 무슨 이행 상태에 있어도, 동시행 상태에 있어도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은 아니지만 채권에 대한 무슨 시효는 진행한다?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그게 지금 16번. 무슨 시효는 진행한다? 소멸시효. 그래서 맨 끝에 갑니다.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한다. 무슨 이행관계에 있어도, 동시행관계에 있어도. 그래서 16번은 자 유치권 동시행 항변권, 다시 뭐 유치권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고 있어도 채권 소멸시효 뭐한다? 진행한다. 그러니까. 자 17번 갑니다. 무효 반환 무슨 이행? 동시행. 18번 취소 원상회복 무슨 이행? 동시행. 이런 거 나오면 서비스지, 그지? 그 다음 19번 그 다음 19번 셋째 줄 무슨 이행관계 있는 것이고, 동시행관계 있는 것이고 끊고. 자 여러분 아까 했죠, 동시행 상태에 있으면 아까 진공상태다. 무슨 반도 아니고 위반도 아니고 이자도 계산되지 않고, 근데 채권에 대한 무슨 시효는 진행한다? 소멸시효. 꼭 기억한다. 자 근데 그 이후, 그럼 아까 진공상태 무슨 상태? 진공상태. 무슨 반도 아니고 위반도 아니고 이자도 계산되지 않고. 근데 그런 경우는 맨 끝에 갑니다. 뭐 쌍방의 채무는 뭐를 정하지 않는, 기한 정함이 없는 무슨 이행관계 있다? 동시행하는 거. 그 다음 20번 여러분 감유되어 있습니다. 뭐 되어 있습니까? 감유. 자 그럼 매매에서는 감유 말소와 이전과 잔금 무슨 이행? 동시행. 다시 감유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뭐 감유 말소와 소유권 이전과 잔대금 지급은 무슨 이행? 동시행. 되겠습니까? 예, 그거 5. 그럼 요거는 한마디로 해서 20번은 무슨 것? 깨끗한 소유권과 잔금은 무슨 이행? 동시행. 21번 역시 마찬가지. 됐습니까? 21번. 자, 여러분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누가 내냐면 매도인. 근데 누가 부담하기로? 그럼 매수인이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대금 3개. 다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대금과 소유권 이전 무슨 이행? 동시행. 21번.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전세권, 전세권. 자, 22번 무슨 권? 전세권. 자, 전세권에서는 아까 기간 만료했다. 전세권 말소 등기 서류, 전세권 말소 등기 비워주는 거, 말소 등기 서류와 비워주는 거와 전세금 반환 무슨 이행? 동시행이죠. 그럼 임대차에서도 마찬가지다. 보증금이 있을 때 보증금과 비워주는 건 무슨 이행? 동시행. 그거. 그래서 맨 끝으로 갑니다. 특약이 없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증금 반환 의무는 전세권에 있는 317조에 따라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와처럼 무슨 이행 관계 있다? 동시행 관계 있다. 그래서 요 임대차 보증금은 민법에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판례 때 무슨 건처럼 전세권처럼 몇 조 적용한다? 317조 그거 적용한다. 그 다음 23번 끊어야지 만료된 경우. 자, 만료됐다. 보증금이 있다 지금. 그러면 누가? 저 임대인이 받을 거 까고 받을 거 뭐하고? 까고. 그럼 나머지 보증금과 집 반환 무슨 이행? 동시행. 깔 거 까고. 누가 까노? 임대인. 그렇지. 까고 나머지 보증금과 목적물 반환 무슨 이행? 동시행. 그 다음 24번 구분 소유적 공유. 여러분 그죠? 자, 한 필지인데 500평씩 샀다고. 근데 분할해야 되는데 분할하지 않고 공유로 해야 되는 거. 이걸 구분 소유적 공유. 무슨 적 공유? 그러면 이건 분할이라는 말을 안 쓰고 지분 이전. 서로 지분 이전. 무슨 이행? 동시행. 그 24번. 구분 소유 공유 관계 해소하는 경우. 그거 줄 치고 무슨 이행 관계 있다? 동시행. 25번. 변제하면 뭐가 와야 되노? 영수증이 와야지. 말소가 오면 안 된다 했다. 변제. 말소는 매매에서만 깨끗 할 때 말소 나오는 거. 어디 25번 어디 동그라미? 변제 말소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그 다음에 역시 여러분 주택에서 임대인이 돈을 안 내주더라. 그래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해놨다고. 그럼 임대인이 나중에 안 되니까 돈을 구해서 준다. 임차권 말소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그런 경우도 영수증. 말소는 매매에서만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와 보법에 임차권 등기 말소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거 외운다. 경매무효. 경매무효. 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다시 경매무효. 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여러분 계약 당사자는 누구냐? 경락인은 매수인이죠. 그럼 매도인은 누구고? 채무자라고. 근데 무슨 권자? 저당권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그래서 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그냥 경매 무효, 배당금 반환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오. 여러분 채권증서는 계약서를 가리킵니다. 채권증서는 무조건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고 변제하면서 동시행 관계 있는 거는 뭐다? 영수증이다. 그래서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영수증과는 달리 다시 뭐? 영수증과는 달리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영수증은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 그럼 위험부담. 위험부담 여러분 동시행 위험부담 이런 거 전부 다 계약법에 있잖아요. 해제해지 이런 거 전부 다 임의규정. 그래서 위험부담도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30번 위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무슨 위험부담주의? 채무자 위험. 여러분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목포에서 폭삭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위험부담주의는 둘째 줄 쌍방의 규칙 사유 없이 넷째 줄 쌍방의 급부가 없었던 경우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무슨 이득?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무슨 이득? 부당이득.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31번. 경매 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쌍, 자, 출치입니다. 어디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이행불능으로 매매 계약이 종료 나오면은 빨리 쌍방의 위험부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위험부담 법리에 따라 계약금도 반환하고 자, 목적물을 사용했다. 무슨 료도 준다. 사용료 반환. 의무 있다. 그래서 처음, 만약에 사용했으면 무슨 료 돌려준다. 사용료. 꼭 기억한다. 중요하다고.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던 것.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기까지가 이제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39번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여러분 널리 우리 가르쳐줘요. 얘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자동차 주고 500만 원 주기로 했잖아. 그죠? 병에게. 그러면 자, 갑이 을에게 500만 원 채무 있다. 그걸 누가 자동차 주면서 너가 채무 주라. 오케이. 하더라도 종전의 갑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요것도 살아 있고 요것도 살아 있고 주면은 둘 다 뭐 한다? 소멸한. 이걸 뭐 중첩적 채무 인수는 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래서 32번 어디에도 출치면 좋노.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여 하면 맨 끝으로 간다. 뭐를 위한 계약이다? 제3자. 이렇게 한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가 자동차 주면서 500만 원 주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자동차 주면서 어리 병한테 5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단 말이지. 결국 병은 뭐다? 채무자지. 받을 게 있다며. 자동차 받으면서 나 채권 행사하지 않겠다. 다른 말로 채무를 뭐 하겠다? 면제. 그것도 뭐를 받지 않겠다. 자동차 받으면서 500만 원 채권 뭐 하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무슨 면제? 채무 면제. 그것도 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그거. 33번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되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요 요약자 낙약자. 근데 병이 수익어사 표시 후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전에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그럼 거기서 훈지 아닌지 제3자 뭐가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경우 줄쳐야지. 제3자 뭐가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경우 맨 끝으로 갑니다. 요약자 낙약자는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오. 있다 하면 X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요약자와 제3자 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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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관계는 오직 누구들과의 관계? 자기들과의 관계지. 계약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래서 그 요약 제3자 관계의 효력이 요약자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X. 36번 무슨 자는 수익자는 해제권 취소권 받았다 절대로 돌려주는 경우 없다. X. 37번 수익어사 표시한 수익자는 주어 무슨 자는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직 자, 그러면 거기에는 수익자는 맨 끝으로 간다. 낙약자에게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있다. 낙약자가 이행 안 하면 요약자가 어쨌든 해제해가지고 낙약자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요약자 해제했다. 오직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그 다음 38번. 주어. 요약자는 해제 있다 없다? 있다. 오. 39번.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두 번째 주어 무슨 자가
그 다음에 무슨 자가? 낙약자가. 자, 만약에 무효 취소됐다. 낙약자가 누구한테는? 수익자에게는 돌려달라 할 수 없다. 수익자는 받았다. 절대로 돌려주는 경우 없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낙약자가 제3자에게 급부한 거에 대해서 제3자를 상대로 반환 있다 없다? 없다. 끝. 잠깐 쉬었다.